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오늘은 캠핑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엄청 넓고 사람이 없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위치가 공개됩니다. 그럼 영상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곳은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포인트입니다. 처음 이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자리를 잡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곳으로 내려오는 언덕인데요. 출입구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캠핑카나 카라반이 진입하기에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화장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화장실로 가봤습니다. 화장실을 지나면 정말 큰 공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큰 공터가 있어서 아무 때나 이곳을 찾아도 많은 분들이 캠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터에서 보면 오른쪽에는 계단이 있는데요. 이 계단을 올라가면 여러 식당들이 나옵니다. 이곳 식당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캠핑을 하시다가 여러 식당들에서 맛있는 음식을 주문하셔서 맛있는 캠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곳의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은 심포항이라고 합니다. 주소는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666-14입니다. 출입구 쪽에서 오른쪽으로는 바다와 근접해서 사진을 찍거나 산책을 하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끝까지 걸어가 봤는데요. 정말 풍경이 좋아서 산책하기 좋았습니다. 그럼 빠른 영상으로 보시죠. 중앙 쪽으로 가다 보면 잔디밭이 있는데요. 잔디 상태가 정말 좋아서 아이들과 놀기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서 바람이 정말 시원하고 풍경이 정말 좋았습니다. 영상이 보이는 앞쪽으로 쭉 걸어 들어가면 더 넓은 공터가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갈매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갈매기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 봤습니다. 날아다니는 모습이 정말 멋있네요. 그럼 이곳 산책로를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